어느 따뜻한 봄날 문을 두드리는 배고픈 고양이 잔이가 왔습니다. 또 뭐 해봐잖아. 오, 시선 강탈. 아이고 잘했어. 여기 이뻐 잘했어. 잘했어. 야생미 넘치는 호랑이를 닮았지요. 며칠을 밥만 먹고 가더니 한 달쯤 같이 살았을까요? 새침한 여자 고양이 자나를 데리고 와서는 살림을 차렸습니다. 살림을 차리기엔 너무 어린 것 같은데 본인이 좋다면야 우리는 이 결혼 찬성일세.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고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더니 꼬물꼬물 세 마리 아가냥들이 태어났습니다. 자몽, 자두, 자루입니다. 눈도 못 뜨고 다리엔 힘도 없고 그야말로 피덩이네요. 자나의 모성이 대단하지요. 물고 빨고 먹이고 꾹꾹이 한 판 모유야 솟아라. 드디어 눈을 떴어요. 약간씩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보이지 않을 단계라 눈에 뵈는 게 없을 때예요. 이제 잡고 서지요. 그나저나 냥들 아빠 잔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통 볼 수가 없네요. 독박 육아 자나 화이팅입니다. 모두의 사랑과 정성으로 아가 고양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몸으로 부대끼며 형제들끼리 노는 것이 최고지요. 다리에 힘도 생기고 호기심도 강해져서 요란 밖으로 자꾸 튀어나갑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을 시기입니다. 아가 냥들의 몸이 커질수록 커져만 가는 세상의 호기심을 채워주려 데크 앞에 고양이 집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밖에서 뛰어놀며 크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 생각했거든요. 캣타워는 필수고요. 제일 큰 형 자몽,
제법 점잖아졌지요? 지루하지. 얼른 집 짓고 놀아줄게. 세상 밖으로 달려갈 수 있는 문도 달고요. 그새 또다시 여섯 마리가 태어났어요. 마치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버섯 사냥꾼답게 아가냥 이름도 잔나비의 나비, 말국, 차가, 상황, 불로초의 불초, 영지입니다. 후하하하하. 양들이 순식간에 11마리가 되었습니다. 내려오고 싶어? 내려올까? 놀랐어. 졸다가 깜짝 놀란 응? 자두. 이렇게 봐, 눈곱 뭐야? 눈곱도 떼어주고요. 놀랐어. 범무서운지 모르듯 아빠를 타고 응?